나가고 네. 방송에 나가면 다음 날 기사가 나가죠. 네. 주상욱 이상형 화려한 글램. 저희가 1위 해보는 거 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저 뭐 좋아합니다. 주상욱 화려한 글래머. 소개팅은 네. 하실 거예요? 일단 10월 달에도 시간이 좀 없고. 네. 어, 저랑 통화했을 때랑 좀 얘기가 다르신데요? 아니 뭐 소개팅이 좀 어색하잖아요. 지금. 네, 소개팅은 네, 어색해서 네. 싫다고 하셨는데 저 여자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.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니네 놀 때 나 좀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시간 없으신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?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 촬영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. 이거 지금 아직 녹화 시작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끊었잖아요. 저희 조금 아직 시작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. 말리셨어요? 어? 말리셨어요? 아니, 말렸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수가 좀 별로 없잖아. 일단 좀 제가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 아닌데 의상이 네. 일단 처음에 선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. 일단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. 의상은 이게 되게 아 굉장히 목도 좀 발이 좀 작고 굉장히 네. 껴요. 아, 저는 아까 뭐 화려한 글래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어차피 제작진 쪽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니까. 네. 화려한 글래머는 지금 저 힐링 만나서 기쁘지 않으냐가 그 밑에 다 있어. 무슨 소리야? 소재목 화려한 글래머. 화려한 글래머 추구하는 주상우 그런 은금색인가? 이게 타이틀이에요. 근데 뭐 저 별명이 진격의 옥상욱 이런 별명이라고요? 이 진격의 옥상욱은 저희 드라마 초반에 워낙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걸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. 그래서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래서 아 여러 번 봤습니다. 여러 번 보고 보신 분들 반응도 살짝 보고 네. 어디다가 정신 팔 거야? 조용히 하세요. 땀 물고 여기 가 있어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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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나가! 땀 물고 가만히 있어. 못 알아들어? 말 좀 들어. 말 좀. 그러. 단 한 번을 내 말 들어. 그러면 좀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, 좀. 이 김도환이 너 하나 때문에 다 때려쳐 이 자식들아.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고 집에 가. 민희를 살렸어야지. 지금 내가 장난 안 걸고. 누가 너더러 여기 있으라 그랬어.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얘기야. 똑바로 보이게 좀 못해? 이야. 아, 재밌네요. 나 일상생활 영어야. 야 이리와 저리 가. 뭐 하는 거야? 똑바로 안 해 이 자식들아. 야 뭐야 스태프들이. 어? 알아들어 좀 알아들어 얘기하면. 어이 작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. 내 생활이야. 맞아. 아, 촬영을 하면서 그럼 나도 은연중에 롤모델 형님 생각에서 이렇게 한 건가? 아, 아니 좀 비슷한 게 있네요. 아니 지금 머리가.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네 진짜. 한번 해보세요. 그 말길 좀 하더라도 될 거지. 한번 해보세요. 그래, 야 일어서! 야 일어서! 야 뭔가 소... 야 일어서! 야. 많이 다르잖아. 나가! 와. 아 근데 완전... 소리 지르는 거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질러주시면 또 살짝 설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남자같이 느껴지고. 아 그래요? 네. 그래?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은근히 이렇게 욱하는 걸 즐기시나 봐요. 본인 핸드폰 뱃소리도 본인 목소리 욱하는 걸로 설정하셨다면서요. 진짜? 아 문자 알림음. 아. 그게 이제 나가! 그걸로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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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끔 저도 놀랄 정도니까. 나가! 진짜 재밌겠네요. 재밌어요. 나가, 뭐. 집에 가! 집에 가! 근데 그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은 뭐 감독님이나 누가 설정을 작가분이 해주신 겁니까? 아니면 아니죠. 대본에 뭐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뭐 이런 건 없거든요.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너 지금 어디다가 정신 파는 거야? 뭐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소리를 한번 지르고 한 3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 생각만 나더라고. 이게 지금 잘한 건가? 아. 너무 진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어. 근데 감독님은 야, 괜찮던데? 진짜 괜찮아. 막 그러다가 방송이 딱 나갔어. 어?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. 반응도 좋고. 어.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하나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. 한번 또 질러볼까? 그래갖고 나가! 했어요. 근데 방송이 딱 나갔는데
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본을 받으면 어디서 소리를 지를까?